그 시각 이번이 진짜 마지막이다라는 생각으로 다시 고장난 예초기를 고쳐보려는 남편. 하지만 결과는 마찬가지. 모터는 도는데 날이 돌지 않는다. 이 날이 세게 돌아가야 되는데 힘이 해가 이거 고장이 나가 안 되는데 밑에 배알이 제가 나가뿐. 배알이 나가서 곤체 되는 서강에 사는 게 안 나겠나. 사신 지 오래되신 거예요? 오래됐지. 세월 하나 사야 되는데 할머니가 말을 안 듣는다. 예초기는 필요하고 아내는 반대만 하고 상황이 답답하기만 하다. 어느새 장이 파할 시간. 남편이 아내를 데리러 가기 위해 서둘러 집을 나선다. 지금이야 차로 다니지만 예전엔 버스로 다니던 길. 큰 짐을 들고 버스를 타는 아내가 안쓰러워 남편은 잠을 줄여가면서 운전 연습을 하고 면허를 땄다. 장날이면 남편은 아내만의 기사님이 되는데 그런데 차에서 내린 기사님이 아내가 있는 곳이 아닌 다른 곳으로 향한다. 잠시 예초기를 보려는 것인데 슬쩍 보고만 간다는 것이 어느새 가게에서 설명을 듣고 있다. 스위치 버튼 눌러갖고 걸리는 건 80만 합니다. 요거는 완전히 일본산다. 예. 그거는 스위치 버튼, 차 멘트로 차 오세, 차 성능사 이래 스위치 누르면 걸리거든. 신제품 구경하느라 시간 가는 줄 모르는 남편. 아내는 이런 상황을 모른 채 남편을 기다리고 있다. 뭐 한다고 안 오나? 온다 했는데 뭐 하냐고 아예 안 오나? 시장 노점에서 8시간. 파장이 되면 아내는 녹초가 된다. 아이고 시작 빨리 오네. 네? 빨리 와야 가지. 그런데 그때 뒤늦게 남편의 차를 발견한 아내. 차는 있는데 왜 안 오나? 사람이 안 보이구만은. 사람이 보이지도 않아. 차는 있으니 일단 시간을 줄이려면 짐을 실어놔야 할 것 같은데. 종종거리며 짐을 옮기는 아내. 하루 종일 장사도 힘든데 짐까지 옮기려니 영 죽을 맛이다. 아이고 힘든다. 빨리 오지도 않아. 아내 혼자 하기엔 버거운 일. 짐을 다 싣도록 남편은 오지 않고 있다. 잠시 후 신상 예초기를 보고 기분이 좋아진 남편. 그런데 트럭에 실린 짐과 인상을 쓰고 있는 아내를 보자 아차 싶어지는데. 왔다 하시는 분이 또 기다리지. 우리 기다려 빨리 가야 되는데. 오늘부터만 가자. 10번 절에도 한번 잘못하면 소용없는 법이다. 지금이 딱 그런 상황이다. 돌아다니 뭘 돌아다니 빨리 안 하고. 그것도 가야 안 되나? 해 빠진다 해. 해가 잘려가지고 어떻게 해가 잘려 붙어붙어 더듬어진다 더듬어진다. 가야 안 되나? 하다 보니 그렇다. 해 빠진다 해. 독터도 있어 막 가자 막. 간소리 하지 마 가자. 왜 죽겠노? 온몸이 천근만근. 아내는 얼른 집에 가서 쉬고 싶은 마음뿐이다.